충청권 일간지 충청신문이 주최하는 제10회 일사일촌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충북 제천의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덕대학교 한울타리 동아리가 금상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은상을 받았고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각각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충청신문 일사일촌 대상 시상식은 충청 지역 농어촌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마련돼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을 개최한 최상수 충청신문 전무이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충청신문은 올해 그 창간 10주년을 맞는 신문인데요. 그 주 권역은 대전시, 세종시, 그리고 충남부, 충남북 이렇게 4개 광역 시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이 행사는 그 FTA 확대 등 갈수록 그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그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과 도시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